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독일계 스위스 작가 헤르만 카를 헤세의 환상 동화 중에 아이리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이자 세 아들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바친 동화인 아이리스는 그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9살 연상인 그녀에게서 헤세는 일찍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는데 실제 그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 군데르트였으며 첫 번째 부인 마리와도 이름이 같습니다. 동화에서 역시 꽃 이름과 여주인공 이름을 동일하게 아이리스로 하였죠. 아이리스는 구원하는 안젤름에게 과제를 줍니다. 그것은 순진무구한 어린이 상태로 죄와 절망이라는 미로를 지나 좀 더 세분된 단계에서 잃어버린 균형에 도달하는 발전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것이나 이미 어른이 된 안젤름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그가 이 과제를 이행하기 전에 아이리스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죽음은 7년 후 일어나는 헤세의 이혼을 동화를 통해 미리 취하며 현실과 관련됨으로써 동화 속 이야기를 자신의 체험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기억 속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해보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문학 출판 홍성광님 옮김 지은이 헤르만 헤세 아이리스 안젤름은 어린 시절 봄날이면 녹색의 정원을 뛰어다녔다. 어머니가 키우는 꽃 중에는 아이리스가 있었는데 안젤름은 그 꽃을 특히 좋아했다. 그는 높이 달린 연두색 잎사귀에 뺨을 문지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뾰족한 끝을 만지며 누르기도 하고 크고 경이로운 꽃의 향기를 맡기도 하며 오랫동안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푸르스름한 꽃바닥에는 손가락 모양의 노란 꽃술이 열을 지어 길게 솟아있었고 그 사이로 밝은 길이 하나 뻗어있었다. 아래쪽 꽃받침 속으로 푸른 꽃의 아득한 신비 속으로 이어진 길이었다. 안젤름은 그 꽃을 너무 사랑해서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노랗고 우아한 모습은 때로는 왕의 정원을 둘러싼 황금 울타리처럼 보였고 때로는 꿈속에서 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두 줄로 늘어서 있던 나무들처럼 보였다. 나무들 사이로 유리처럼 섬세하고 생기 있는 밝은색 연맥으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길이 내부로 이어져 있었다. 뒤쪽으로 황금나무들 사이의 좁은 길이 아치 모양으로 거대하게 펼쳐지며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그 길 위로 보랏빛 아치가 위엄있게 휘어져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기적 위로 마법처럼 엷은 그늘을 만들었다. 안젤름은 이것이 꽃의 입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랗고 화려한 꽃 뒤 푸른 심연 속에는 꽃의 마음과 생각이 살고 있으며 이러한 밝고 고운 투명한 결이 난 길 위로 꽃의 숨결과 꿈이 오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커다란 꽃송이 옆에는 작은 봉우리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갈색을 띤 초록색 표피로 이루어진 작은 꽃받침안의 단단하고 물기 많은 줄기 위에 달려 있었다. 줄기에서 어린 꽃봉오리가 조용하고 힘차게 자라나 밝은 초록색과 연보라색 속에 단단하게 감싸여 있었다. 어린 꽃은 팽팽하고 부드럽게 위로 말려 올라가 위에서 보면 짙은 보라색으로 보였다. 이 말려 올라간 어린 꽃잎에서도 벌써 연맥과 수많은 무늬를 볼 수 있었다. 아침이 되어 안젤름이 집, 잠과 꿈, 낯선 세계에서 다시 빠져나오면 정원은 언제나 무사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푸른 꽃잎 끝이 녹색 껍질로부터 촘촘하게 말려 올라가 있던 곳에 이제 어린 꽃잎 하나가 공기처럼 얇고 푸르게 혀나 입술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꿈꾸어온 자신의 아치 모양 형태를 더듬으며 찾아내려 했다. 아직 껍질과 조용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맨 아래쪽에서는 이미 노란색의 고운 식물, 밝은색 연맥이 드러난 길, 향기롭고 아득한 영혼의 심연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정오 무렵 혹은 저녁 때쯤이면 껍질이 열리면서 금빛 꿈의 숲 위로 푸른 비단 천막이 아치 모양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최초의 꿈과 생각과 노래가 매혹적인 심연으로부터 고요히 울려 나올 것이다. 어느 날은 풀밭에 푸른 초록꽃만 피어 있었다. 또 어느 날에는 갑자기 정원에 새로운 음과 향기가 진동했고 불그스레하게 햇빛이 비치는 나뭇잎 위로 맨 먼저 피어난 틸로즈가 붉은 금빛으로 부드럽게 달려 있었다. 아이리스가 하나도 피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 꽃은 사라지고 금빛 울타리가 쳐진 좁은 길은 더 이상 향기로운 비밀 속으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 않았다. 뻣뻣한 잎만 뾰족하고 서늘하게 낯선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덤불 속에는 붉은 산딸기가 익어 열려 있었고 별 모양의 꽃들 위에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나비들이 자유롭게 유의하듯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진주빛 등과 투명한 날개를 가진 젓갈색 나비였다. 안젤름은 나비며 조약돌과 대화를 나누었고 딱정벌레며 도마뱀과 친구가 되었다. 새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양치류 식물들은 커다란 잎새 지붕 밑의 갈색 씨앗들을 몰래 보여주었다. 유리 조각들은 햇살을 초록빛으로 수정처럼 투명하게 모아주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궁전과 정원이 되었고 번쩍이는 보물창고가 되었다. 백합이 지면 미나리 아제비가 피었고 틸로즈가 시들면 나뭇딸기가 갈색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언제나 사라져 없어졌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났다. 전나무 사이로 찬바람이 몰아치는 날이나 정원의 시든 나뭇잎이 생기를 잃고 빛이 발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불안하고 스산한 날에도 노래와 체험과 이야기가 거기 있었다. 그러다가 창 앞에 눈이 떨어져 유리창에 종려나무 숲 모양의 성애가 끼고 저녁이면 은빛 종을 든 천사들이 날아다니다가 복도와 바닥에 말린 과일 냄새가 날 때에야 이 모든 것이 다시 가라앉았다.
이 좋은 세계에서는 우애와 신뢰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뜻밖에도 검은 담쟁이 덩굴 옆에 눈풀꽃이 다시 반짝이고 그해 처음으로 새들이 푸른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면 모든 것이 줄곧 그대로 있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코 기대하진 않았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늘 정확하게 늘 바라던 그대로 아이리스 줄기에서 푸르스름한 꽃망울이 다시 움텄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안젤름에게는 모든 것이 반갑고 친근하며 친숙했다. 그러나 해마다 소년에게 마법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첫 번째 아이리스가 피어나는 때였다. 그는 언젠가 아주 어린 시절의 꿈을 꾸며 처음으로 꽃받침에서 기적의 책을 읽어낼 수 있었다. 꽃의 향기와 바람에 흩날리는 다채로운 푸른잎이 그에게는 부름이자 창조의 열쇠였다. 아이리스는 해마다 그와 함께 순결한 시절을 보냈으며 매년 여름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신비로워졌으며 감동을 주었다. 다른 꽃들도 잎을 가지고 있었고 향기와 생각을 발산했다. 다른 꽃들도 자신들의 작고 감미로운 방으로 벌과 딱정벌레를 유혹했다. 그러나 소년에게는 푸른 아이리스가 다른 어떤 꽃들보다 사랑스럽고 소중했다. 그것은 그에게 생각할 가치가 있는 모든 놀라운 것들에 대한 비유이자 예시였다. 꽃받침을 들여다보며 상념에 잠겨 노랗고 기묘한 관목들 사이에서 서서히 어두워지는 꿈의 내부를 향해 이렇듯 밝고 꿈결 같은 길을 따라갈 때면 그의 영혼은 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수수께끼가 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예감이 되었다. 소녀는 밤에도 가끔 이 꽃받침의 꿈을 꾸었다. 그러면 그의 눈앞에서 꽃받침이 엄청나게 큰 천국 궁전의 문처럼 열렸다. 말을 타거나 백조를 타고 날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온 세상 역시 마법에 끌려 함께 말을 타거나 날아서 사랑스러운 심연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예감이 진실이 될 것이었다. 지상에서의 모든 현상은 하나의 비유이고 모든 비유는 열린 문이다. 그 문을 통해 준비되어 있는 영혼은 세계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내면 세계에서는 너와 나, 그리고 낮과 밤,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열린 문의 방해를 받는다. 누구나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의 비유이며 그 비유 뒤에 영혼과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소수의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하여 내면의 예감된 현실에 아름다운 외관을 부여한다. 소년 안젤름에게는 자신의 꽃받침이 그리움으로 충만한 영혼에 행복한 대답을 요구하는 고요한 질문으로 여겨졌다. 이 꽃의 다양함은 대화를 하거나 놀이를 할때 그를 풀과 돌, 뿌리와 덤불, 그의 세계에 존재하는 온갖 동물과 친근한 것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따금 그는 자기 자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자기 몸이 지닌 독특함에 사로잡혀 앉아 있기도 했다.
눈을 감고 딸꾹질을 할 때, 노래를 하거나 숨을 쉴 때, 입과 목에서 이상한 움직임과 감각, 생각을 느꼈다. 또한 그곳에도 영혼에서 영혼으로 통하는 좁은 길과 문이 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는 경탄 어린 마음으로 의미심장한 색의 모습을 관찰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종종 보라색 어둠 속에서 푸른색과 검붉은 색의 반점과 반원이 나타났고, 그 사이로 투명하고 밝은 선이 보였다. 때때로 안젤름은 눈과 귀, 후각과 촉각이 섬세하고도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느끼고 즐거운 놀라움에 빠졌다. 아름다운 찰나의 순간, 그는 음과 소리, 글자가 비슷해지고 붉은색과 푸른색,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같다고 느꼈다. 혹은 풀잎이나 벗겨진 녹색 나무껍질 냄새를 맡을 때 후각과 미각이 기이할 정도로 무척 가까이에 함께 있으며 때로 서로에게 옮겨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모든 아이들은 비록 똑같이 느끼지는 않는다 해도 그런 식으로 느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글씨를 읽는 법을 터득하기 전에 많은 아이들에게서 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비밀을 오랫동안 간직한다. 이들은 백발이 성성해지고 고단한 몸을 추스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잔재와 여운을 간직한다. 아이들은 비밀을 지니고 있는 한 끊임없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즉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세계와 자신의 관계가 지닌 수수께끼에 몰두한다. 구도자와 현자들은 원숙해질수록 여기로 되돌아가지만 대부분은 일찍부터 진실로 중요한 이런 내면 세계를 영원히 잊거나 지나쳐버리고 평생 걱정하며 소원과 목표라는 눈부신 미로 속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어느 것도 그들 내면 깊숙한 곳이나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안젤름이 어린 시절, 여름과 가을은 살며시 왔다가 소리 없이 가버렸다. 눈풀꽃, 제비꽃, 금빛 니스, 아이리스, 송악과 장미가 언제나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게 꽃을 피웠다가 시들었다. 그는 이런 것을 함께 경험했다. 꽃과 새가 그에게 말을 걸었고, 나무와 샘물이 그에게 귀 기울였다. 그는 처음으로 글자를 썼을 때, 처음으로 친구 때문에 걱정이 생겼을 때, 옛날처럼 정원으로, 어머니에게로, 화단에 깔린 알록달록한 돌들에게로 건너갔다. 그러나 언젠가 이전의 모든 것과는 다른 울림과 냄새를 지닌 봄이 찾아왔다. 짚박이가 노래했지만 그것은 예전의 노래가 아니었고, 푸른 아이리스가 피었지만 꿈도 동화 속 인물들도 꽃받침 속의 금빛 울타리가 쳐진 좁은 길로 드나들지 않았다. 산딸기가 녹색 그늘에 숨어 웃었고, 나비들이 키큰 산향화 위로 날개를 번쩍이며 취한 듯 날아다녔지만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소녀는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였고, 툭 하면 어머니와 다투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줄곧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방해하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세계가 변했고 지금까지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 그를 홀로 남겨두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또한 해가 갔다. 안젤름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화단을 에워싼 알록달록한 돌멩이들은 지루하게 느껴졌고 꽃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딱정벌레들을 바늘로 찔러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의 영혼은 길고 힘든 우회로에 들어섰으며 예전의 기쁨은 바짝 마르고 시들어 버렸다. 그 젊은이는 이제 막 시작된 듯한 삶 속으로 격렬하게 밀고 들어갔다. 비유의 세계는 사라지고 잊혔으며 새로운 소원과 길이 그를 유혹했다. 파란 눈빛과 부드러운 머리카락 속에는 어린 시절이 아직 잔향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도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는 머리를 짧게 깎았고 눈빛에 될수 있는 한 대담함과 지식을 많이 집어넣었다. 그는 변덕스러운 기분으로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세월을 뚫고 돌진해 갔다. 때로는 좋은 학생이자 친구가 되었다가 때로는 혼자가 되어 소심해지기도 했다. 언젠가는 처음으로 젊은이들의 왁자지껄한 술자리에 끼어보기도 했다. 그는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성숙하고 변한 모습으로 좋은 옷을 입고 어머니가 있는 고향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드물었고 와도 잠깐 머물다 떠날 뿐이었다. 그럴 때 그는 친구들을 데려왔고 책과 함께 늘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옛날의 정원을 걸을 때면 그것은 작아 보였고 멍한 그의 시선 앞에 침묵했다. 그는 돌과 잎사귀의 알록달록한 무늬 속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읽어낼 수 없었다. 푸른 아이리스의 비밀스러운 꽃잎 속에서 더 이상 신과 영원을 볼수 없었다. 안젤름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다. 처음에는 빨간 모자, 다음에는 노란 모자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입가의 솜털은 젊은이의 수염으로 변했다. 그는 외국어로 된 책을 가져왔고 한 번은 개를 데려오기도 했다. 가슴에 안은 가죽 가방 속에 때로는 비밀스러운 시들을 넣어 다녔고 때로는 아주 오래된 경구를 때로는 예쁜 소녀들의 사진과 편지들을 넣어 다니기도 했다. 그는 다시 고향을 떠나 먼 외국에서 살았고 바다 위 커다란 배에서 지내기도 했다. 다시 돌아온 그는 젊은 학자가 되었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장갑을 끼고 다녔다. 옛 이웃들은 그를 보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고, 아직 교수가 아닌데도 그를 교수님이라고 불렀다. 또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날렵하지만 엄숙한 걸음으로 느린 마차 뒤를 따라갔다. 마차 안에는 늙은 어머니가 꽃으로 장식된 관에 누워 있었다. 그 뒤, 그는 거의 다시는 고향을 찾아오지 않았다. 이제 안젤름은 유명한 학자가 되어 대도시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그곳에서 그는 좋은 재킷을 입고 모자를 쓴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걷고 산책하며 앉거나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진지하거나 다정했으며 눈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지만 때로는 피곤해 보였다.
그는 소망대로 학자이자 교수가 되어 있었다. 이제 어린 시절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긴 세월이 미끄러지듯 흘러가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 얻으려고 노력하던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이상하게도 홀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서 있었다. 교수가 되긴 했어도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았다. 시민과 학생들이 허리 굽혀 인사해도 완전히 기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먼지에 쌓인 것 같았다. 행복은 다시 먼 미래의 일로 넘어갔고, 그곳으로 가는 길은 덥고 먼지에 덮였으며 평범해 보였다. 이 시절, 안젤름은 한 친구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친구의 여동생이 그의 마음을 끌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여자를 쫓아다니지는 않았다. 그 점도 달라졌다. 그는 행복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와야 한다고 느꼈다. 친구의 여동생은 썩 마음에 들었다. 때로는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특별한 소녀였다. 그녀의 발걸음과 말은 인상적이었고 모두 고유한 색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보조를 맞춰 걷는 것이 늘 쉽지는 않았다. 때때로 저녁에 외로운 방 안을 이리저리 오가며 생각에 잠긴 채빈 방에서 나는 자신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젤름은 그 소녀로 인해 자기 자신과 다투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아내감에 비해 나이가 많았다. 또한 성격도 매우 독특해서 그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학문적 야심을 추구하기는 힘들 것 같았다. 그녀는 그런 야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또한 그다지 튼튼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사교 모임이나 연회를 잘 견뎌내지 못했다. 그녀는 꽃과 음악과 함께 자기 주위에 책한 권을 놓아두고 사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그녀는 혼자 조용히 살면서 누군가 자기에게 찾아오지나 않을까 기다렸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때로는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져서 낯선 것은 모두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쉽게 그녀를 울리곤 했다. 그런 뒤 그녀는 다시 조용하고 우아하게 외로운 행복 속에서 빛을 발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이 아름답고 기묘한 여자에게 무언가를 준다거나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 안젤름은 때로는 그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다가도 때로는 그녀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다정할 뿐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말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인생으로부터 무언가 다른 것을 원했다. 아내를 맞이하게 된다면 집안에 인간다운 삶이 있고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며 손님을 환대하는 분위기가 감돌아야 했다. 아이리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리스.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을 텐데. 꽃이며 사색이며 음악이 있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세계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토록 당신 곁에서 지내고
당신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생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요. 당신 이름만 해도 내 기분을 좋게 하오. 아이리스는 놀라운 이름이오. 그 이름이 무얼 떠올리게 하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말이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푸른 아이리스 꽃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요. 그렇군요. 그는 답답한 기분으로 외쳤다.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어. 그것만 해도 매우 아름답지요.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 말고도 뭔가 다른 것이 떠오른다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깊고 아득한 뭔가 중요한 기억과 관계 있는 것 같소. 그렇지만 그게 뭔지는 알지도 찾아내지도 못하겠소. 아이리스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서 손으로 자기 이마를 문질렀다. 저는 매번 그래요. 그녀가 새처럼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꽃냄새를 맡을 때마다요. 그럴 때면 제 가슴은 매번 말하지요. 언젠가 예전에는 제 것이었는데 제게서 사라져버리고만 뭔가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것에 대한 추억이 그 향내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음악도 그렇고 때로는 시도 그래요. 느닷없이 생각이 번쩍 떠오르지요. 잠시 동안요. 마치 잃어버린 고향이 갑자기 아래쪽 골짜기에 있는 것이 보이다가 곧 다시 사라지고 잊히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안젤름, 제 생각에 우리는 이런 의미를 얻으려고 지상에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아득한 음을 곰곰이 생각하고 추구하며 귀 기울이려고요. 그 뒤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멋진 말을 하다니요. 안젤름은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거의 고통에 가까운 어떤 움직임을 느꼈다. 그곳에 숨어있던 나침반이 아득한 어떤 목표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그가 추구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매력적인 동화에서 나올 법한 꿈을 꾸며 인생을 허비하는 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안젤름은 홀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다. 황량한 자신의 집이 너무 차갑고 우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달려가면서 아름다운 아이리스에게 청혼하리라 마음먹었다. 아이리스, 그가 여인에게 말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어. 당신은 언제나 나의 좋은 여자친구였으니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소. 나는 아내가 있어야겠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해질 것 같소. 내 사랑스러운 꽃, 당신 말고 내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겠소. 그렇게 해주겠소, 아이리스? 꽃을 갖고 싶다면 그렇게 될 것이오.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갖도록 해주겠소. 내게로 와주겠소? 아이리스는 오랫동안 그의 눈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짓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젤름, 당신의 청혼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비록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저는 저를 아내로 맞으려는 사람에게 요구할 게 많아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당신은 제게 꽃을 주겠다고 하셨죠?
좋은 뜻으로 하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꽃 없이도 살수 있고 음악 없이도 살수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과 다른 많은 것들 없이도 살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결코 없이 지낼 수 없고 꼭 그렇게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제 마음 속에서 음악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남자와 같이 살게 된다면 그 사람 내면의 음악이 제 음악과 훌륭하고 섬세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그 자신의 음악이 순수하고 저희 음악과 잘 어울리는 것이 유일한 바람인 남자여야 해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유명해지지도 명예를 얻지도 못할 거고 집은 조용해질 거예요. 몇해 전부터 당신의 이마에 생긴 주름도 모두 다시 사라져야 해요. 아, 안젤름. 하지만 그건 안될 일이겠죠? 보세요. 당신은 늘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걱정을 하느라 이마에 새로운 주름살을 만들 거예요. 당신은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고 예쁘게 여기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듯이 당신에게는 단지 하나의 놀이에 불과해요. 아, 제말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장난감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삶 자체예요. 당신에게도 그래야 할 거예요. 당신이 애쓰고 걱정하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장난감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안젤름, 저는 제 안에 있는 어떤 규범에 따라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를 아내로 맞으려면 당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야 해요. 안젤름은 장난스럽게 연약하다고 여겼던 그녀의 의지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었다. 그는 말없이 있었고 흥분한 손으로 탁자에서 집어든 꽃한 송이를 무심코 눌러 부스러뜨렸다. 그러자 아이리스는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꽃을 빼앗고는 그 행동은 엄중한 질책처럼 그의 폐부를 찔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의 길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갑자기 밝고 사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녀는 나직이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당신은 이상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리라 생각해요. 변덕은 아니에요.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당신과 제 일을 결정하는 건 어떨까요? 안젤름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창백한 표정으로 근심에 잠겨 여자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그가 신뢰를 갖고 승낙하도록 그를 제압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어요. 아이리스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다. 그렇게 하시오. 그건 당신의 권리이니. 그는 그녀의 말에 따랐다. 이것은 저희 진심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즉각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흥정하고 값을 깎으려 하지는 않으시겠죠? 안젤름은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저희 이름을 말할 때마다 당신이 한때 중요하고 성스럽게 여겼지만 잊어버린 그 무언가가 생각나는 것 같다고요. 그것이 하나의 신호예요, 안젤름. 그것이 해마다 당신을 제게로 끌어당긴 거지요. 저 역시 당신이 영혼의 중요하고
성스러운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것을 다시 일깨워야 해요. 당신이 어떤 행복을 발견하고 당신에게 정해진 것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야만 행운이 찾아오고 당신을 정해진 곳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부디 건강하세요, 안젤름. 당신의 청혼을 승낙하고 당신께 부탁드리겠어요. 가세요. 그리고 제 이름을 통해 떠올리게 된 것을 기억 속에서 다시 찾아내도록 하세요. 그것을 다시 찾게 되는 날, 저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과 함께 원하는 어디든지 가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바람도 갖지 않겠어요. 놀라서 당황한 안젤름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이런 요구를 변덕이라며 책망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맑은 시선으로 약속을 상기시키자 그는 조용히 침묵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살아오면서 많은 과제를 해결해 왔지만 이 과제처럼 이상하고 중요하면서도 용기를 꺾는 것은 없었다. 그는 날이면 날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칠 때까지 그 문제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화가 나서 이 모든 과제를 여자의 정신 나간 변덕이라고 책망하며 그 요구를 떨쳐내고 싶은 순간이 자꾸만 찾아왔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의를 제기했다. 매우 섬세하고 은밀한 고통과 들릴 듯말 듯한 부드러운 경고의 목소리였다. 가슴속의 이 섬세한 목소리는 아이리스의 말이 옳다고 시인했으며 그녀와 같은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 과제는 학자인 그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그는 오래전에 잊은 무언가를 기억해내야 했고 가라앉은 세월의 거미줄로부터 금빛 실몇 가닥을 다시 찾아내야 했다. 무언가를 손으로 붙잡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바쳐야 했다. 그것은 사라져버린 새소리 같은 것,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의 기미 같은 것이 아니었다. 생각보다 더 얇고 덧없으며 형체가 없었고, 밤에 꾸는 꿈보다 더 공허하며 아침 안개보다 더 불확실한 것이었다. 때때로 낙담하여 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언짢은 기분에 사로잡혀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면 뜻밖의 아득한 정원으로부터 입김 같은 것이 그에게로 불어왔다. 그는 아이리스라는 이름을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10번, 아니 그 이상으로. 조용히 연주하듯 팽팽한 현을 퉁겨 어떤 음을 시험해 보듯 아이리스, 그는 속삭였다. 아이리스, 그러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했고 아련한 아픔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 버려둔 집문이 이유 없이 열리고 서랍이 삐걱대는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는 내면에 잘 간직해 왔다고 여겼던 기억들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자 놀랍고도 당혹스러운 발견을 했다. 기억해낸 보물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찮은 것이었다. 온갖 세월이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종이처럼 공허하게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의 모습을 또렷이 떠올리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는 젊은 시절 거의 1년 동안이나 불타는 열정으로 쫓아다녔던 소녀의 이름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불현듯 어떤 개의 생각이 떠올랐다. 언젠가 대학생 시절 일시적인 기분으로 사서 한동안 키웠던 개였다. 여러 날을 고심한 끝에 마침내 그 개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냈다.
점점 슬픔과 불안에 잠긴 가엾은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고 공허한지 깨닫고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한때 열심히 외웠던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낯설어져서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된 꼴이었다. 아무리 애써도 아기가 맞지 않는 조각만 모일 뿐이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해한해 돌이켜보며 언젠가 다시 두 손에 단단히 움켜쥐기 위해 그동안 겪었던 가장 중요한 경험들을 기록해 두고자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험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가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인가? 언젠가 박사가 되고, 언젠가 고등학생이, 언젠가 대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인가? 아니면 언젠가, 아득히 잊힌 시절, 이 소녀나 혹은 저 소녀를 좋아했다는 사실인가? 그는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다. 이것이 인생이었던가? 이것이 다란 말인가? 그는 이 말을 치며 마구 웃음을 터뜨렸다. 그 사이에도 세월은 흘렀다. 그처럼 빠르고도 무정하게 흐른 적은 없었다. 1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이리스를 떠나온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 무렵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그 자신 외에는 누구든 보면 알수 있는 사실이었다. 더 늙었을 뿐 아니라 더 젊어지기도 했다. 전에 알았던 사람들에게 그는 낯선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얼이 빠지고 변덕스럽고 특이해졌다고 여겼다. 그는 괴짜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너무 오래 독신 생활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의 의무를 잊어버리거나 학생들을 헛되이 기다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생각에 잠겨 몰래 어느 거리를 걸으며 집들을 찾아다니거나 구겨진 상의로 처마 가장자리 돌림띠에 묻은 먼지를 문질러 닦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던 도중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해 내려 하면서 감정을 억누른 채 어린아이처럼 미소 짓기도 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고는 많은 학생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어조로 강의를 계속했다. 오래전부터 절망적인 배회를 하던 중에 아득한 옛날의 향기와 사라진 자취로부터 새로운 의미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렇지만 그 자신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기억이라고 불렀던 것의 배후에 또 다른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자주 들었다. 때때로 마치 오래된 그림으로 장식된 벽의 밑에 언젠가 그려진 더 오래된 그림이 숨겨진 채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는 무언가를 생각해내려고 했다. 가령 언젠가 여행을 하며 며칠 묵었던 어느 도시의 이름에서 또는 어느 친구의 생일에서 또는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에서 이제 파편 같은 과거의 작은 조각을 파헤치고 뒤집고 있노라니 갑자기 뭔가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4월 아침에 부는 바람처럼 또는 9월의 안개 낀 날처럼 어떤 숨결이 그에게 엄습했다. 그는 어떤 향내를 맡았고 어떤 맛을 보았으며 피부와 눈, 가슴의 어디선가 어둡고 부드러운 감각을 느꼈다. 그리고 점차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언젠가 푸르고 따스하거나 또는 서늘하고 회색이었던 어떤 날이 또는 그 밖의 어떤 날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런 날의 본질이 그의 내면에 휩쓸려 들어가 어두운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분명히 느끼고 냄새 맡았던 그 봄날이나 겨울날을 실제의 과거에서는 다시 찾아낼 수 없었다. 거기에는 이름도 숫자도 없었다. 아마 대학생 시절이거나 아니면 아직 요람에 누워있던 어느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향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규정할 수도 없는 무언가가 자기 안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때때로 이런 기억들은 삶을 거슬러 올라가 이전 존재의 과거에까지 이를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는 이에 대해 미소 지으며 넘겨버렸다. 어쩔 줄 몰라 하며 기억의 심연을 방랑하면서 안젤름은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사로잡고 감동시켰던 많은 것, 깜짝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한 많은 것을 찾아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아이리스란 이름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언젠가 그는 도무지 찾아낼 수 없다는 고통을 느끼며 옛 고향을 다시 찾아가기도 했다. 숲과 골목길, 판자다리와 울타리를 다시 보았다. 옛 정원에 섰을 때 가슴 너머로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과거가 마치 꿈처럼 그를 감싸 안았다. 그는 슬픈 심정으로 조용히 되돌아왔다. 그리고 아프다고 알리고는 찾아오려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아이리스에게 구원한 이후 다시는 볼수 없었던 친구였다. 그는 안젤름이 영락한 모습으로 쓸쓸한 골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일어나게 그는 말했다. 나와 같이 가세. 아이리스가 자네를 보고 싶어 한다네. 안젤름은 벌떡 일어섰다. 아이리스라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나? 오, 알겠어, 알겠어. 그래, 그 친구가 말했다. 같이 가세. 그 애가 죽어가고 있다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네. 그들은 아이리스에게로 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작아져 홀쭉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다가 눈을 크게 뜨고 밝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안젤름에게 어린아이 같은 희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었다. 손이 마치 한 송이 꽃처럼 그의 손 위에 놓였다. 그녀의 얼굴은 환히 빛나는 것 같았다. 안젤름, 그녀가 말했다. 저에게 화났어요? 저는 당신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었죠. 당신이 그 과제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아요. 계속 찾아보세요. 그리고 목표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가세요. 저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고 있었소. 안젤름이 말했다.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어. 그것은 먼 길이요. 아이리스, 오래전부터 되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길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었소. 내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소. 그녀는 그의 슬픈 눈을 들여다보더니 위로하듯 밝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가냘픈 손 위로 몸을 구부려 오래도록 울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눈물로 젖었다. 당신이 어떻게 될지,
저에게 묻지 마세요. 그녀는 추억을 더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추구했어요. 명예를 추구했고, 행복도, 지식도 추구했어요. 당신의 작은 아이리스인 저도 얻으려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영상들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당신을 떠났어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야 하듯이 말이에요. 저 역시 그랬지요. 저도 늘 그걸 추구했지요. 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영상들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언젠가는 떨어져 시들고 말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아요. 전 고향에 돌아왔어요. 한 걸음만 옮기면 고향에 도달하게 되지요. 당신도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안젤름. 그러면 더 이상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너무 창백해서 안젤름은 절망적으로 외쳤다. 오, 기다려요, 아이리스. 아직 가지 말아요. 당신이 영영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나 남겨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들더니 갓 피어난 푸른 아이리스 한 송이를 그에게 주었다. 저희 꽃 아이리스를 받으세요. 그리고 저를 잊지 마세요. 저를, 아이리스를 찾으세요. 그러면 저에게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안젤름은 울면서 그 꽃을 손에 받아들고는 작별을 고했다. 얼마 후 친구가 그에게 전갈을 보냈고 그는 다시 와서 그녀의 관을 꽃으로 장식하고 땅에 묻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런 뒤 그의 삶은 허물어져 버렸다. 삶의 실을 계속 자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수직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이곳저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다가 고향에 불쑥 나타나 오래된 정원의 울타리에 몸을 기대고 서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안부를 물으며 돌봐주려고 하면 그는 다시 떠나가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아이리스를 사랑했다. 아이리스가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이따금 그 위에 몸을 굽혔다. 아이리스 꽃받침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푸르스름한 바닥으로부터 과거와 미래의 온갖 향기와 예감이 그를 향해 불어오는 듯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슬픈 심정으로 자리를 떴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였다. 더없이 사랑스러운 비밀이 숨쉬고 있는 것을 반쯤 열린 문가에서 또는 문 뒤에서 엿듣는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은 닫혀버리고 세상의 바람이 그의 고독을 시원하게 쓰다듬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그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다. 어머니의 얼굴, 그 모습이 그처럼 분명하고 가깝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아이리스도 그에게 말을 건넸다. 꿈에서 깨어나도 무언가 여운이 남아 종일 그 생각만 하기도 했다. 그는 정처 없이 외지를 떠돌아다녔다. 집에서 자기도 하고 숲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빵을 먹기도 하고 딸기로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숲속의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마시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여기기도 하고 마술사로 생각하기도 했다. 또한 그를 두려워하고
비웃기도 했으며 사랑하기도 했다. 그는 결코 할줄 몰랐던 일을 배웠다. 아이들의 놀이에 함께하기도 하고 부러진 나뭇가지나 작은 돌멩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겨울과 여름이 그의 곁을 지나갔고 그는 꽃받침과 시냇물과 호수를 들여다보았다. 영상. 그는 때때로 혼잣말을 했다. 모든 것은 다만 영상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그는 내면에서 영상이 아닌 존재를 느끼고 그 존재의 뒤를 따라다녔다. 내면의 그 존재는 이따금 그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그 목소리는 아이리스의 목소리이자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위안이며 희망이었다. 그는 기적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것에 놀라지는 않았다. 언젠가 추운 겨울날, 그는 눈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수염에 고드름이 달렸다. 눈 속에 아이리스가 뾰족하고 가냘프게 자라고 있었다. 그것에는 아름답고 외로운 꽃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꽃을 향해 몸을 굽히고 미소를 지었다. 아이리스가 언제나 그에게 상기시킨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깨달았고, 금빛 꽃줄기 사이에서 밝은 무늬를 가진 연 푸른색 길이 꽃의 비밀과 심장을 향해 나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찾던 것, 더 이상 영상이 아닌 존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경고를 받고 그는 꿈이 인도하는 대로 어느 오두막으로 갔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에게 우유를 주었고,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아이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숲속의 숫쟁이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였다. 숫쟁이가 천년마다 단한번 열린다는 영혼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었고, 사랑스러운 영상에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걸어가자 오리나무 숲속에서 새한 마리가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독특하고 달콤한 소리였다. 마치 죽은 아이리스의 목소리 같았다. 그가 따라가자 새는 날아갔다. 새는 계속 깡충깡충 뛰어가면서 시냇물을 건너 숲속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새소리가 그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되자 안젤름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숲속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 있었다. 넓고 푸른 나뭇잎 아래로 나직하게 물소리만 들릴 뿐 모든 것이 조용히 기다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새가 사랑스러운 소리로 계속 노래하고 있었다. 그는 새소리를 따라 계속 가다가 이윽고 어느 암벽에 이르렀다. 이끼로 뒤덮인 암벽 한가운데에 틈이 벌어져 있었다. 틈새는 산의 내부로 좁고 가늘게 이어져 있었다. 한 노인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안젤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몸을 일으켜 소리쳤다. 돌아가게. 이곳은 영혼의 문이야. 그곳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다네. 안젤름은 고개를 들어 바위 문 속을 들여다보았다. 산속 깊숙이 푸른 길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양편으로 금빛 기둥들이 촘촘히 서 있었다. 길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꽃이 꽃받침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안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새가 밝게 노래했다. 안젤름은 파수꾼을 지나 화이툼으로 들어서서 금빛 기둥들을 지나 내부의 푸른 신비 속으로 들어갔다. 꽃을 뚫고 심장부로 나아가게 한 것은 아이리스였다. 어머니의 정원에서 푸른 꽃받침 속으로 떠돌듯 들어서곤 했던 아이리스였다. 어스름한 금빛을 향해 나아가자 온갖 기억과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손을 느꼈다. 작고 부드러웠다. 사랑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친근하게 귓속으로 울려왔다. 그 당시 어린 시절의 봄날이 모든 것이 빛나고 울렸던 것처럼 목소리들은 그렇게 울렸고 금빛 기둥들은 그렇게 반짝였다. 어린 시절 그가 꾸었던 꿈, 꽃받침 속으로 걸어 내려가던 꿈도 다시 거기에 있었다. 그의 뒤로 영상의 모든 세계가 같이 미끄러져 들어가며 그 영상들 뒤에 있던 비밀 속에 가라앉았다. 안젤름은 나직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길이 고향 쪽으로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푸른 아이리스 꽃을 무척이나 사랑하던 순수한 어린 시절을 거쳐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사춘기와 학창 시절을 지나 훌륭한 학자이자 교수가 된 안젤름은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요. 그러던 중 만난 친구의 여동생에게 마음이 끌렸는데 그녀의 이름은 아이리스였으며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무언지 모를 중요한 기억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여행을 갔다 집으로 돌아오자 황량한 자신의 집이 너무 차갑고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리스를 찾아가 청혼을 합니다.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 전에 풀어야 할 과제를 안젤름에게 내어줍니다. 그녀의 이름을 통해 떠올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 속에서 찾아내라는 것이었죠. 그 이상하고도 용기를 꺾는 과제에 매달려 1년여를 보내며 괴짜라는 평판을 듣게 될 정도였으나 확실한 기억을 찾지 못한 채 그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 그의 삶은 허물어져 버렸고 도시를 떠나 세상에서 사라졌으며 이곳저곳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고향에도 불쑥 나타났으나 어느 날 홀연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안젤름은 여전히 사랑하는 죽은 아이리스의 목소리를 닮은 아름다운 새를 따라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으며 이 새는 과제 해결을 도와주는 즉 구도의 길의 매개자이며 길 안내자 역할을 하지요. 영혼의 문의 입구인 바위문을 통과한 안젤름은 그곳에 있는 푸른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아이리스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과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과제 해결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과제의 이행을 해야만 하는 전통적 동화의 형식을 현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동화의 세계에 잠시 귀 기울여 보면서 바쁜 삶의 쉼표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